자, 화요일 2부는 서브스 국방위로 진행합니다. 백승주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아, 오늘 힘이 좀 넘치시는데요? 또 뭘 할 것 같아. 아니, 뭐 정치인 같고 아, 힘이 좋으셔요. 예, 전정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세 좀 눌리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나저나 중부에 비 많이 오잖아요. 물폭탄이라 그러잖아요. 오. 군부대 괜찮아요? 군부대는 제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제가 한강 잠수교 가보니 물이 차오르는 걸 봤는데. 아니 군 전문이시니까. 군부대는 아마 예방직 조치가 철저한 것 같아서 피해가 아직 크게 언론에 보도된 건 없죠. 집단생활하는 데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죠. 없는데 그 90년대까지 2000년 네. 거의 초반까지도 군부대 막사 그 네, 그렇죠. 난공사 주변 해가지고 네. 엄청난 토사로 사망자 무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군대 건물이 대부분 미등기 건물이라고 그리고 산을 절개해가지고 그렇죠. 이 진지 막사 한 대가 네. 굉장히 많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일제점검하고 난리 났어요. 차관하셨을 때 비 많이 안 왔죠. 제대한 시기하고 네. 지금 군대하고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현대 막사하면서 네. 그런 그 비 피해 이런 부분이 많고 당시에는 참 무허가로 좀 이 그런 비 피해에 따른 이런 고려를 좀 적게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피해가 많았죠. 네. 그 지금도 그 무허가 작전 도로라든가 이런데 네. 아마 인명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저 자연 이렇게 그 훼손한데 이런데 신경 쓰일 겁니다. 그게 아무려면 아무 일 없을까요? 우리 군에서도 좀 단단히 준비를 좀 대비를 하면 좋겠고요. 비가 맞았을 때 옛날에는 임무 수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임무 수행지도 다친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런 부분을 철저히 안 하겠죠. 아 배려해서 임무를 주고 임무 수행하도록 네. 하고. 저럴 땐 여당 의원 같으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엄청나게 이거 이런 거 따지실 북한이 분이 이런데 수해 대비 좀 하나요? 북한의 제일 취약한 게 수해입니다. 그래요? 예. 우선 대부분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아직도? 예, 예. 아직도 그렇고 또 저기 우리가 북한의 식량난도 수해로부터 시작됐잖아요. 94년에 그 대형 홍수 나고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그리고 뭐 그 뒤로 300만 명이 기아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보면 이 관계시설 관계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전력 부족 공급 부족하고 다 연계돼가지고 이 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데 최근에 많이 보완이 됐다 그러지만 아직도 굉장히 취약한 근데 나라죠. 비 피해 그 홍수 이 부분은 그 스펀지 효과라 그러죠. 네. 비가 내릴 때 그 물을 가두어주는 효과. 이게 산림이 무성해야 돼요. 숲이 많아야 되는데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 없죠. 나무 땔감이 없으니까 전부 나무를 베니까 홍수어지면 토사가 끼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생태 환경이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우리보다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그런 나라다. 개성 한번 가볼게요. 예. 완전 민둥산이더라고요. 민둥산이죠. 그럼 나무 땔감이 없으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도 남쪽으로 먹을 게 없어서 내려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말라리아가 대표적이죠. 예, 그 저 식량난 이후로 이제 흡혈 대상이 줄어드니까 가축이 이제 많이 줄어서 그 모기들이 남쪽으로 일제히 내려오다 남한 모기하고 내려오다 통일국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1년에 우리가 저기 말라리아 다 경기 북부 적경 지역 질병이 돼 버렸어요 지금. 야,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구나.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나눠볼 주제 있거든요. 자, 준비된 거 있습니다. 이 고체 연료 말이오. 100만 파운드는 너무 죽소. 우주로 가려면 4달러는 아니고 5천만 파운드쯤 합시다. 이런 못난 놈. 그 속이 그렇게 좁아서 싸? 무한으로 즐겨요. 이런 말 몰라? 5천만 파운드가 뭐야? 그 무한으로 즐겨야지. 고체 연료 사용 무한으로 즐겨. 잠깐만. 다들 나 누군지 알죠? 나 아귀요. 동작 그만 밑장빼기네. 첨단 무기 개발하고 무기 구입에 열 올리고 있지. 나가 빙달이 핫바지로 보이냐? 유 젊은 놈이 반말을 칙칙하고.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을 것이오. 그리고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의하겠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오? 자 모두들 보소.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어서 이 판을 끝내겠다. 대결 흉심 드러내는 거 아니오? 이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런 못난 놈. 내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인가? 배 말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만 봐도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조선 당국이 대화와 평화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저 김종대 전 의원, 백승주 전 의원과 함께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짠 짜라라 짜라라 짠짠 짝짝 짝짝 따라라리라리라리라. 다 좋은데 우리 PD가 약간 소심해서 소설 쓰고 있네 이래야 되는데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렇게. 아, 죄송다. 소설가한테서 또 문제 삼아요. 자, 이 고체일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체일로를 못 쓰게 했다가 허용 한글로 개정 지침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김정대 의원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 우선 말입니다. 지금 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의 이 난데없는 발표에 대해 저는 의문을 좀 금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됐다는데 내용은 상급 비밀로 돼가지고 일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모릅니다. 그냥 단지 저기 고체 연료 저 발사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군사용이 있고 민간용이 있어요. 근데 군사용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 봤냐 이거예요. 이분이 협상에도 안 가셨다고. 안 갔어요? 그래, 안 갔어요. 본인은 탑다운 식으로 했다 그랬는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다 외교부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저 언론에서 또 다 보도 나눈 건데 전 그게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용이라고 하는데 정찰 이상 뭐 탄도미사일 얘기를 하는데 이 제한 사항이 다 있다는 게 아주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공 쏙 빼고 단지 이제 민간용 우주 발사체 쪽으로 그러면 뭐 가능성이 산업화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나라에 우주 발사 사업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직 없어요. 그리고 모든 우주 사업은 다 정부 독점이에요. 하는 민간 기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뭔가 이렇게 빵 터트리는 모양은 속이 시원하고 보기가 좋은데 일단 군사용으로는 굉장히 제한이 많고 또 고체 저 연료 미사일은 실효성이 없어서 공군이 요구한 거는 저 항공 발사 미사일을 요구했어요. 그 규제를 풀어달라. 근데 그런 건 또 협상에서 제외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정확히 어느 정도냐 이걸 좀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막상 협상 내용은 전부 군사 기밀이래요. 외교 기밀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은 저기 저 우리가 우주 사업을 벌릴 수 있는 거냐 완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모호하게 발표하면 안 돼요. 김정대 전원이 김현종 2차장이랑 안 친해요? 아, 제가 뭐 친할 일은 없지만 아니 저기 이렇게 뻥 터트리는 이런 모양으로 하고 내용이 수면 아래 다 가라앉아 버리는 이 모양이 몹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백현도 그러세요? 저는 김현종 차장이 발표한 순간 무슨 뜬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뜬금없이 왜 이 시기에 이걸 발표하느냐. 또 미사일 협정이라는 게 대개 상급 비밀로 또 기밀로 협상 과정과 협상 내용 그 사이 발언한 내용들이 다 기밀로 관리하고 있는데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발표한 게 뜬금이 없다. 또 이때까지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갑자기 북한의 반응이 예상되는데도 왜 이걸 이렇게 발표하느냐. 외교적 한건 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사일 협상은 탑다운 방식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그 미사일 협정을 저 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그 국회의원도 하고 외무부 장관 또 한 외교부 장관 때 송민순 그 당시는 북미 과장이었어요. 아, 송민순. 네, 송민순 네. 과장이 그 뒤에 네, 말씀 좀 국장이 하고 이런 네. 노무현 정부 때 장관하셨죠. 네. 그렇죠. 네. 그 했는데 이 미사일 협상이라는 게 어느 날 안 하던 걸 한 게 아니고 79년에 그게 만들어지고 1998년에 그 당시에 했고 또 2012년에 그 당시 천정우 수석이 주도했죠. 그 좀 했고 또 2017년에 됐는데 갑자기 이 차장이 지금 약간 기밀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을 북한 뭐 전 북한 자극하는 건 뭐 잘 떠나서 뜬금없이 하는 것을 저는 조금 내용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이 문제도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그 미국의 스페이스 X 아닙니까? 네. 머스크 전동 네. 자동차에 네. 그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해가지고 액체연료 장치를 아주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상업적 기대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 안보실 차장이 언제 상업용 이런 문제까지 언급을 하는 이런 부분 그런 그분 원래 경제 FTA 하셨던 분이에요. 하신 그분이. 분인데 예,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좀 뜬금없고 무슨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저걸 발표하는지 좀 이상했어요. 김현정 이 차장이
약간 좀 의기양양하게 발표하는 거 보고 저도 국방위를 할 때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 오, 잘했네 엄청 칭찬했는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고체 연료를 모든 로켓에 다 적용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는 겁니다. 낭만은 디테일이 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세부 규정으로 다 내려가요. 그러면은 하나 하나씩 다 제거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사용 사용 목적은 거의 다 저 발이 묶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 거의 다. 놀랍게도 1978년에 사정거리 200km 백곰이란 우리 미사일 백곰 미사일 됐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사용된 로켓 연료 장치가 액체가 아니고 고체입니다. 이게 김현중 차장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군이 또 우리 정부가 끈질기게 쭉 노려왔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좀 하고요. 사거리 800km는 뭐 그건 아예 협상 타임.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곧 풀린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 이번에 김현중 그 차장의 발표가 좀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협상 대표를 한 명도 배석을 안 시키고 본인의 단독 플레이로 하다 보니 본인이 안 했다며 응답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 발표 아, 발표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할 때 기자들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외교부 주무국장이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난데없이 발표를 하다 보면 혼자 다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확한 발표가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탑다운 방식도 사실이 아니라고 또 외교부에서 반발해가지고 예, 또 다른 지금 언론 기사가 나오고 김현종 차장의 해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사거리는 말입니다. 이번에 아예 협상 대상 의제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할 거라는 희망은 우리한테 그다지 지금 뭐 저기 어떤 거 이게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건 청와대 바람일지는 몰라도 외교부는 아니라고. 전혀 아니에요. 그다음에 저기 그 우주 발사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사일 그 고각이라든가 이 발사 각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도 예. 예 그래서 고체 연료라 하더라도 바로 적용이 어렵다는 게 우리 군의 실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한테는 최근에 이제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건 공중 발사 미사일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규제가 많은데 GPS 적용이라든가 피하 식별 장치라든가 이런 걸 미국이 다 소프트웨어를 묶어놔 가지고 우리가 개발한 무기에 군사용 코드는 안 줘요 미국이. 이런 거 규제 풀어달라는 거 이런 것.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하나도 없다고 이러네요. 그런 문제 논의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장 논의된 결과 미국과 같이 발표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거리 문제는 우리 국민들 왜 우리는 북한 제 길게 하는데 길게 발표 안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건 사실 미사일 통제 지금 MTCR에 보면은 우리 거의 가입해 있어 2001년부터 국제조약입니까? 예, 300km, 500km 중량 이런 문제들하고 종합적으로 한미 간의 관계 고려해서 2012년 협상에 보면은 뭐 사거리 800km 또 탑재 중량을 500km 해놓고 이걸 사거리를 좀 줄이면은 탑재 중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좀 여기에 트레이드오프죠. 절충으로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 환경을 고려했을 때 뭐 800km에서 무리하게 대외적 발표하면서까지 늘리는 것은 뭐 대외 전략적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탑다운 굉장히 정밀하게 발표하고 한미가 같이 합의하고 그것이 비밀로 관리돼도 문제가 없을 일을 이렇게 곧 800km 해결될 거다 의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참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좀 신중하지 못하다. 좀 뭐 개인적으로 그걸 떠나서 이건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 부분 상당히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오늘 제가 느낌이 두 분을 왜 전문가라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네. 좀 전문가다운 이 식견과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못 느낀 모양인데. 아니 그동안도 느꼈어요. 내가 칭찬에 약해서. 4862번 쓰시는 분인데요.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건가요? 낯습니다. 저도 낯섭니다. 전문가니까요. 네. 양학은님인데요. 백성준님 대 김정대님 시간 좀 늘려주세요. 답답한 시절에 팩트부터 향후 전망까지 시원시원 참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북한이 이에 대해서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인 거죠. 대결 흉심? 그러니까 예, 이런 표현을 썼던데. 바로 우려하는 게 이건데 아니 군사적 실효가 없는 협상안을 가지고 왜 대외적인 문제까지 일으키냐 이거예요. 제가 이게 군사적인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미사일 강국으로 가는 뭔가 하나의 디딤돌이 있고 혁신적인 계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런 외부의 비난점은 받을 만도 하는 건데 공매를 맞아 공매를 안 맞아도 될 매를 안 맞아도 될 매를 지금 이걸 뭐 백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외교부가 조용조용하게 관리할 일이다. 사실은 외교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청와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분란이 났어요. 그런데
이 저기 뭐야 군사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제 저기 저 희미한 희망 하나를 발견했을 뿐인데 이걸 갖고 공매를 맞는 게 저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꼭 중국까지도 신경 쓸 태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뭐 북한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예민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북한은 또 이것을 빌미로 현 정부를 압박을 구실을 스스로 준 거죠. 사실 의미도 없는. 사실 저는 액체를 고체를 이 부분에 대한 그 군사적 상업적 의미가 뭐 있죠 있지만 이렇게 강조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한껏 했다는 식으로 발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 얘기하셨는데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군부의 대표적인 매파라고 알려져 있는 다이시. 이게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인데요. 최근에 한 연설을 했는데 보셨죠 두 분 다? 예, 예, 예. 반성문 쓴 거 아니에요? 반성문입니다. 통절한 반성이라고 있습니다. 통절한 반성. 우리가 미국을 너무 몰랐다. 그렇죠. 이제 손자병법대로 네. 그 했어야 되는데 지피지기 백전불태. 예, 그러니까 그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식 특유의 어떤 신중함이 사라지고 요즘 들어 근육질을 자랑하는. 요거 내용만 예. 제가 잠깐 소개해 줄게. 핵심이 네 가지인데요. 첫째,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갖는 원한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미국의 수법이 이토록 악독할 줄 몰랐다. 미국에 얻어맞는데 편들어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없더라. 미국 때리기에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이 따로 없더라.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근데 저는 이걸 몰랐단 말이야. 다이시라는 국방대학 네. 교수 저도 뭐 중국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 교수 자체가 부러웠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국방대학교도 있고 네. 국방연구원도 네. 있고 군기관에 장군들도 네. 많고 대령들도 네. 뭐 영화급 장교들도 많은데 이렇게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중국 인재처럼 대한민국 인재처럼 해서 이렇게 소신 있게 자기 주장을 딱 드린 형태로 발표하는 모습이 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건 사실 미국에 대한 통제는 반성도 되지만 시진핑과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 대외 정책이 문제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문 형태를 빌렸지만은 이런 인식을 보임으로써 시진핑의 대외 정책에 좀 문제가 있고 오히려 보면은 사실 군사가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등소평이 만들었어요. 등소평은 100년간 고개를 쳐들지 마라 했거든요. 미국이 대들지 마라.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진핑이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의 국방대학교 교수가 아마 이거 당문이겠죠. 교수가 시진핑 당신 외교는 지금 대미 외교 세계 전략은 너무 성급했고 잘못했다는 걸 노골적으로 지적하는데 그 용감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 이거 사실 또 내부 검열 받은 나왔겠죠. 검열 받았겠죠. 검열 받아 나와서 그러나 검열을 해준 척도 그렇고 발표한 그 교수의 그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대의 대외 전략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국방 연구원 있을 때도 좀 그렇게 하시지. 했는데 뭐 부럽다 자꾸 그래요. 아니 우리는 더 잘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근데, 그래. 네. 그런데 중국이 이런 식의 어떤 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다시 한번 리턴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리뷰하는 기회는 이전에 2010년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때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서해에서 그 조지 워싱턴호 들어오네 만에 뭐 이런 문제 갖고 굉장히 시끄럽다 천연함 연평도 사건을 보면서 해결이 되는데 사실 그때도 중국이 우리가 너무 외부에 힘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경직된 강경한 정책을 쳤다 하면서 그 외교파들이 대겨 반격을 해가지고 이후로 몇 년간 조용해집니다. 그 이후로 센카쿠 그 대오디다오 일대도 사실은 진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성찰적인 국면으로 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중 갈등이 그 이상으로 지금은 경제 뭐 IT 정보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립의 위험 또 이제 어떤 그 도전국으로 이제 견제를 받는 입장에서 뭔가 한번 전체적인 리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내부 검열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 군부 지도자들 사이에 대외전략가 사이에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중국 군부 굉장히 유연해요. 이 양반이 주장한 10가지 새로운 인식 중에 몇 가지는 좀 우리도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다. 미국은 남한테 죄 짓는 걸 개의치 않는다. 미국이 세계의 큰 형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미국은 전략의 고수다. 적이라고 찍히면 안 된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끝까지 붙어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좀 새겨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고요. 박재영님 문자 주셨는데 중국에서 저런 반성문이 나온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1대1로는 자업자득입니다. 이렇게 또 뭔가 좀 아시는 분이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매번 저도 느낍니다만 이 스부스 국방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요. 제가 PD한테 근인 하는데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요. 두 분이 밥 한번 사세요. 벌써 다 됐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예.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준비했습니다. 백승주 전 의원, 김정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스부스 국방이 오늘 진행했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10시에 이어지는 뉴스 듣고요. 3부 빼꼼 경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십시오.